벌써 2년이 지났네요. 2년 할때그 2년이 아니고, 제가 요 집을 2년 전에, 그러니까 2년 좀더 됐겠네요. 2년 전에 계약을 했는데, 거기 살던 분이 이제 이사 나가고요. 다시 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혹시, 가져왔네. 당연히 불을 키면 밝는데, 불을 꺼도 여기가 남향이라서 해는 아주 잘 들어옵니다. 가격은 천에 오십. 투룸입니다, 지상층. 여기서 이렇게가 3m 60. 거의 3m 70 가까이 되네요. 여기서 이렇게가 3m 거의 20 가까이 돼요. 3m 18 이러니까. 여기는 이제 작은 방이라 그냥 옷방으로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가 2m 10에, 여기서 이렇게가 2m 40입니다. 그리고 주방 공간 이렇게 있고, 여기가 오래된 구옥이다 보니까 옵션은 없어요. 자기 거 세탁기 뭐다 갖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조금 하자긴 했어요. 화장실이 좀 기울어져 있어서 볼일 볼때 서서 보는 분은 없죠. 근데 앉으면 괜찮고, 여기는 씻는 화장실이 조금 좀 그렇긴 하지만 가격이 워낙 싸기 때문에, 또 세탁기를 여기다가 둬야 돼요. 세탁기를 밖에 두는 공간도 있습니다. 밖에 세탁기를 둬도 되는데, 안에 둘 거면 여기다가, 예전에는 이게 없어서 여기 살던 전에 살던 분은 세탁기를 바로 문 밖에다가 뒀어요. 근데 안에 꼭지를 설치를 하셨네요. 그래도 천에 50으로, 천에 50으로 지상층 투룸 치고는 괜찮습니다. 천에 보통 60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천에 50도 되고요. 현재는 1억에 20 정도로 가능합니다. 1억에 20 되고, LH도 가능합니다. LH도 1억에 20으로 가능합니다. 요방 보고, LH? 혹시 요거 말고 또 다른 LH 있어요? 물어보지 마세요. 없어요. LH? 요거 가능합니다. 근데 LH도 어차피 1억에 20입니다. 1억 2천으로 되나요? 물어보지 마세요.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러니까 천에 50이거나 1억에 20. 보증금을 더 1억 미만으로 하고 월세 좀 높이는 건 가능하지만 모르겠어요. 근데 1억이 아무튼 월세 조금은 받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뭐 보고 마음에 들면 뭐 한번 부탁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천에, 위치는 신림역이 오히려 더 가까울 거예요. 여기는 남부초등학교 바로 근처이기 때문에 신림역하고 신대방이 사이긴 하지만 신림역이 더 가까울 겁니다. 그래서 옵션이 없으니까 그거를 잘 아시고, 채광은 좋습니다. 채광은 아주 괜찮아요. 채광은 아주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재생목록 누르시면 가격대별로 방다 정렬 해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시세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저랑 대표님이랑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제걸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